Hello everyone, 이티에나입니다. 오늘은 Lesson 3, Javelin's New Life in Korea의 문법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과에서 이미 주격 관계대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무엇을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뭐였죠? 관계, 두 문장을 이어주는 것을 관계한다고 그랬고요.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어준 문장에 생략된 명사, 그 생략된 공통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가 관계 대명사였던 거죠. 근데 목적격이라고 쓴 거는 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 절이란 건 문장이란 뜻인데, 이 문장 안에서 생략된 부분이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특징은, 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말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종종 관계대명사로 이었는데도 관계대명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예문 봅시다. This is the boy. 두 문장이 있어요, 일단. 여기 얘는 소년이에요. I met him in the park yesterday. 나는 그를 만났죠? 어제 공원에서. 이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the boy, him이 있는데요. 여기서 앞 문장을 기준 단어로 하고 뒤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배웠던 one, two, three 스텝을 볼게요. 공통 단어 일단 찾았고, the boy랑 him. 두 번째는 기준 단어 정해서, 우리 더 보이를 정했죠? 얘 뒤에 연결할게요. I met him in the park yesterday. 연결했으면, 공통 단어 중에 뒤에 오는 단어예요. 생략, 그죠? 생략하고, 이 생략된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앞에 나온 공통 단어 바로 이 뒤에, 연결된 부위에 얘 선행사, 그러니까 공통 단어 앞에 나온 거에 맞는 관계대명사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더 보이는 사람이니까. 후가 되겠죠? 그런데 목적격을 쓸 때는 whom이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who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붙여주면 세 단계가 끝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boy whom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아까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없어도 말이 돼요. This is the boy I met in the park yesterday. 그래서 없어도 얘가 있었구나를 알아주셔야 진정한 학습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우리 선행사에 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지가 다른데요. 사람이면 who나 추가됩니다. whom도 가능해요. 얘는 목적격에만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who는 주격, 목적격 둘다 가능합니다. 사물, 동물은 which를 쓰고요. 사람, 사물, 동물 모두 가리지 않고 쓸수 있는 건 that 역시 that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this is the boy whom 혹은 that I love. who도 괜찮겠죠? this is the camera which. camera니까 사물이어서 which I wanna buy. 자, 여기 뒷문장 보면 생략된 게 동사 뒤에 어떤 것을 부분. 그러니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대신하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지식 됐으면 프린트 3-10페이지 보면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B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지난 과에 했듯이 문장과 문장 있는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문장 안에서, 여기 중요하죠. 목적어가 생략되고, 이 선행사가 결국에 목적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사람, 사물, 동물 전체 쓸수 있는 건 that이다 라고 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만 체크할게요. 절이라는 건 문장이었고, 목적어가 없는 거여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고, 그리고 생략할 수 있다. 격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뭐뭐의라고 쓰인 명사 대신 쓰인 거죠.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 뒷문장만 보면 돼요. That is the boy he likes to play tennis. The boy, he가 똑같은 애죠? 연결하고 뒤에 있는 지우고 더 보이니까 who를 쓰면 That is the boy who likes to play tennis. 테니스 하기를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근데 likes 앞에 주어가 빠졌죠? 주격이 되는 거죠. 주어 대신 쓰였으니까. 근데 I know a girl. Her name is Judy. 나는 소녀라는데 그녀의 이름이 주디입니다. A girl과 그 her name의 이 그녀가 a girl인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라고 할 때 whose name, 그러니까 her 부분만 똑같아서 얘를 whose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주디입니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감각을 익혀봅시다. 첫 번째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골라볼게요. I'll meet the teacher. 나는 선생님을 만날 건데요. Will like. 우리가 좋아하는. Like 뒤에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없죠? 이거 목적어 생략됐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겠네요. 선생님은 사람이니까 whom이 맞겠고요. 없어도 말이 되죠. 두 번째, this is the ticket that or whom you wanna get. 얻고 싶은 건데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안 나와 있어요. 목적격이네요. 네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 티켓이니까 that. I read the letter which or whom you gave me yesterday. 나는 편지를 읽었는데 어떤 편지냐면요. 네가 나한테 준 편지예요. 이 편지는 사람이 아닌가? which겠죠. 자, 마지막 서술형 봅시다. 두 문장, 한 문장을 바꿀 때 알맞은 말. 우리 1, 2, 3 스텝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I served the meal. Serve 제공한다는 거죠. 식사를 주었어요. 근데 my mom cooked the meal. The meal 똑같은 애죠. 공통 단어 찾기. 일단 미션 클리어죠. 1번 찾았어요. 2번 연결하는 거였죠. 기준 단어 앞 문장을 해볼게요. 뒤에 단어 그대로 하면 my mom cooked the meal까지. 그리고 공통 단어 중뒤 단어 생략하고 관계대명사 넣는 거가 3번이었죠. 그래서 여기 생략을 하고 관계대명사 넣어봅시다. 또 밀이니까 which나 that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사물이니까. 우리 엄마가 요리한 음식을 내어주었다. 가면 되고요. 2번, they played soccer with the man. 어떤 남자랑 축구를 했네요. My brother met him last night. The man이랑 그랑 똑같은 사람이죠? 자, 여기 봅시다. They played soccer with the man. 1번 됐고, 연결할게요. 2번 됐고, 3번은 1번에서 찾은 공통단어 중에 뒤에 거 없앴어요. 그리고 여기 연결 부위에 해당하는 선행사에 맞는 관계대명사. The man은 사람인가? who를 붙이면 되겠죠? 혹은 whom을 이렇게 붙여주면 내 동생 혹은 형이 어제 만났던 그 남자랑 축구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꼭 수업 시간에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later.